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강사야? 강사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에이전시 개념이긴 하나 약간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사 섭외 플랫폼. 근데 여기는 기업 강의. 그래서 강사님이 만약에 중앙아시아 쪽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마 이쪽일 거예요. 뭐 이런 인문 또는 교양. 네. 맞죠? 이쪽이잖아요. 보통은. 역량 강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아니고. 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이 좀 가까울 것 같고 여기 강사섭의 명사섭에 보이죠? 네. 이게 뭐냐면 교육 기업의 교육 담당자, 뭐 기관의 담당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강사가 필요해. 그럴 때 여기다가 이제 섭외 문의 글을 올려놓으면 네.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강사님. 네. 네. 이제 뷰 올려놓으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여지고 섭외가 끝난 건 이렇게 희미해지죠. 네네. 안 되는데 네. 제가 지금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제가 강사님한테 이걸 처음에 왜 안 추천해드렸냐면 강사님이 네. 하려는 그 어떤 중앙아시아나 그런 게 여기가 네. 출연 많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약간 비즈니스 또는 스킬 이런 게 좀 더 많아가지고 찾아보려고요. 강사님의 그런 게 아까 섭외문이 맞죠? 섭외문이 보면은 네. 뭐 이런 거 있네요.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문학이나 문화예술. 근데 여기서 강사님이 어떻게 보면 뭐 지원할 수 있겠죠. 이러면 뭐 또 문화적인 거. 네.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여기가 제 경험상 저는 지금 여기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 100개 제안을 했을 때 한 개 될까 말까 정도로 되게 치열해요. 왜냐 강사들이 워낙 많고 그러시겠다. 네, 네. 네, 워낙 많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강사들은 다 이제 돈을 낸 강사들이에요. 아, 광고 되시는 분들이요? 광고. 네. 제가 이런 사이트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강사님들을 섭외하는 사이트. 네, 어쨌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제 이런 거 광고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그냥 뭐 이런 강사가 많진 않네요. 네. 근데 많지 않다는 거는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네. 많지 않은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뭐 이렇게 아시아 이런 거를 특정으로 해서 섭외를 하고자 하는 글도 거의 없죠. 보면은 어떤 뭐 이렇게 소통 스킬 또는 뭐 어떤 CS 친절 교육 NG 세대들과 하는 어떤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 같은 거. 뭐 아니면 직무적인 스킬 같은 거, 네. 스트레스 뭐 교육 같은 거, 사실 이런 역량 강화 교육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를 그래도 조금 보면은 기업에서 어떤 강의를 좀 원하는지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이거 여기서 보시면 아 요새 기업에서는 이런 게 좀 수요가 있구나. 사실 그런 힌트는 당연히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건 강사님께서는 내가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 컨텐츠에서 여기에 수요와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무너지면 안 되고 그걸 네네. 가지고 중심을 잡되 거기에 줄 수 있는 메시지나 또는 수요나 뭐 그런 주제들을 조금씩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사님을 뭔가 섭외할 수 있는 걸 찾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섭외 자체가 강의가 너무 카테고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이런 사이트들은 참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이런 여행 인문 맞아요.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또 계셨어요. 거기 출연하신 후에 그 나라 정보랑 약간 뭐랄까 힐링이 결합된 그런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강사회라는 사이트가 무조건 좋다고는 사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수요를 한번 체크해 보신. 또 하고 참고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하시면은 네, 혹여 메이드가 되면은 이제 그럴 경우에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이 사이트에 내는 거예요? 네, 이 회사에다가 내는 거죠. 아마 수수료가 금액별로 좀 달라질 거예요. 그 강의 전체 금액에. 일단 네, 메시지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여기가 이제 CEO들 교육 전문 기관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CEO 교육 전문 기관. 이런 데를 좀 찾아보세요. 강사님이 그런 컨텐츠를 만드신 다음에 네. 여기에 제안을 좀 직접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저는 여기다 제가 직접 제안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루트는 네.
사실 제일 좋은 건 아까처럼 연락이 와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제일 좋고, 여기 보시면 또 브로셔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경영자 과정, 뭐 공개 교육 이런 데 보면은 아마 강사님의 컨텐츠랑 좀 접목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결국 이렇게 CEO들 전문 교육하는 데는 대표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해 줘야 되거든요. 회사 대표들이 또는 회사 관리자들이 이 중앙아시아 교육을 통해서 뭘 메시지를 줄 건데, 거기에 강사님이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한번 나중에 이런 사이트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떠오르는 건이 IGM인데, IGM 말고도 또 이런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경영층, 뭐 경영 관리자 교육 전문기관 이렇게 네네네. 뭐 찾아보면. 하든 CEO 교육이라던가 뭐 그런 기관들 네.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질문 막 이렇게 하면서 내용에는 이런 어떤 나라와 그런 글로벌에 대한 얘기들, 뭐 위기에 대한 얘기, 막 이런 것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자체를 이거. 그래야지 사람들이 어? 듣지. 그냥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보에 대한 교육? 그러면 호기심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이진 않을 거예요. 인간과 삶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는가? 뭐 필드 트립. 여기가 보면 실제로 가서 트립하면서 같이 뭐 따라서 보고 도슨트처럼 설명도 하면서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런 테마들. 그래서 강사님도 이번 5월에 가시는 거예요? 내년 5월에? 내년 5월에,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준비하실 때 그냥 여행만 단순히 가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그 스팟에 갔을 때에 줄수 있는 어떤 테마나 거기에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인문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그 5월을 준비하시면서 그런 걸 해보면서 그때 그 메시지를 정해서 가면서 또 강사님의 강의 컨텐츠가 또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또 좋은 후기가 나오면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보세요. 전체 공개 과정 일정. 근데 제가 강사 지원하는 거 이런 루트를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대표 번호로라도 연락해서 한번 물어보셔도 되고 대표 메일이나 이런 데다가 강사님이 만들어 놓은 제안서를 한번 보내도 될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교수진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아,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구나 뭐 이런 거.